했겠지만 이제 NCS에서 빔하고 쉘하고 해석한 뒤에 이제 표준 평가를 하기 위해서 SDC 베리파이를 이용한 평가 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주제는 SDC 베리파이어. 처음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SDC 베리파이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제 SDC 베리파이어는 이제 NCS 프로그램이 아니라 NCS에서 서드 파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관련 모듈 및 별도의 라이센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해상 풍력 구조물에 대해서 이제 스탠다드로 평가하는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SDC 베리파이어란 일단 SDC 베리파이어는 다양한 표준하고 보고서를 생성하기 위해서 보고 코어가 포함된 강력한 후처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일단 NCS에서 빔쉘 모델을 가지고 해석을 수행한 뒤에 표준 평가를 하기 위한 하중 조합 을 수행한 다음에 이제 하중 조합한 다음에 이제 자동 인식이라고 해서 빔이나 쉘 플레이트 간에 이제 부재 평가를 하기 위한 자동 인식 프로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국제 규격 코드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서를 자동적으로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SDC 베리파이 GUI입니다. 여기서 익숙한 프로그램이 이제 NCS 프로그램에서 그 구조 해석을 수행한 다음에 빔이랑 쉘 수행한 다음에 SDC 베리파이어를 익스텐션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스탠다드 원론 SDC 베리파이어 전용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이 스탠다드 원론으로 표준 평가를 수행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임베드 모드라고 해서 저희가 해석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케니컬 창이 뜹니다. 거기에서 트리 형식으로 해서 SDC 베리파이어를 표준 평가가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드를 다 동시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 모드를 통해서 저희가 뭐 AISC, 뭐 DMV 여러 가지 평가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빔하고 쉘 구조물을 해석한 다음에 표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해석한 결과를 가지고 그냥 평가도 가능하긴 하지만 보통은 APA이나 다른 코드 규격에 보면은 하중 조합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중을 별개로 푼 다음에 이걸 중첩의 원리로 해서 팩터 값을 곱해서 보통 평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표준 평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하중을 각각 개수의 팩터를 곱해서 더하는 방식이 있고, 특별하게 이제 용접부나 그 응력이 집중된 요소를 평가하기 위해서 스펙트럼 하중 조합도 SDC 베리파이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다른 코드 평가 프로그램은 보통 표준 평가만 있는데 이제 SDC 베리파이어는 스펙트럼 평가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로드셋 이외에 이제 로드 그룹이라고 해서 각각 개별 평가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 로드셋, 로드 그룹을 각각 하중 조합을 만드신 다음에 각각 하중 조합별로 응력이나 변이 그리고 이런 힘들의 값들을 이제 최소값이랑 최대값을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조합들을 가지고 뒤쪽에 나오겠지만 이제 최적화에도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인식 툴, 이제 표준 평가 여기서 보시는 이제 빔부재 모델인데, 이 빔부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라고 해서 빔이 연결되는 부위 부분이 있고, 멤버라고 해서 빔 부재가 나가는 방향이 있을 텐데, 이제 코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인트랑 멤버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조인트의 연결 타입, 그 다음에 이제 부재 간의 길이에 따라서 코드 평가별로 들어가는 개수값이나 하중값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 보듯이 뭐 1D,
2D, 3D, 그 다음에 이런 2D지만 이제 방향, 수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각선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찾아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FEA 요소, 보통 이제 코드 평가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 이제 스탠다드 원론으로 구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 모델링 할 때부터 이제 평가 전용 툴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ASUS를 이용한 SDC 베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해석돼 있는 모델들도 다 코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동으로 찾아주기 위해서 이제 리코그니제이션 툴이 있는데 뭐 멤버별로 구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조인트별로 구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면별로 보면 1D나 2D 그리고 각각 이제 방향별로 접속할 수 있는 이제 세 방향 Y축이나 Z축 이런 부재를 다 구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두 개는 이제 빔 구조물 같은 경우 평가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플레이트 구조물, 이제 패널 구조물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SDC에서 표준 평가할 때 이제 플레이트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뭐 용접부 평가나 아니면 보통 버클링 평가를 할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부재를 보시면은 뭐 섹션 같은 경우에는 섹션이 결합된 방향, 뭐 Y, 뭐 ZX나 뭐 XY 방향에다도 달라질 거고, 그리고 패널 종류, 뭐 버더 같은 경우나 뭐 브라켓, 그 다음에 뭐 스티프너, 이 구조물에 이제 버클링을 방지하기 위한 스티프너 이런 부분들도 그 결합 형태에 따라서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널 파인더도 기능을 지원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 평가할 때 보면은 빔 부재 평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패널 평가도 가능하지만 이제 피로 평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로 평가하는 모듈이 뭐 유로 코드, 유럽 EN 코드, DMV나 뭐 PEM, DIM 여러 가지 스탠다드 부분이 있는데 이런 평가가 가능한데 이런 평가를 할때 용접부 평가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용접의 타입 보통 저희가 이제 쉘 모델 같은 경우 용접을 직접 그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용접 형태에 따라서 들어가는 하중이나 이제 팩터 값이 다를 거기 때문에 이런 용접부를 자동으로 찾아서 사용자가 이제 용접 형태를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용접부에 들어가는 피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렇게 피로 사이클 개수 값을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주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응력부의 최소랑 최대값을 변하는 시간을 가지고 사용자가 넣어주시면은 나중에 이 용접부의 수명이나 아니면은 결과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평가하는 툴이라기보다는 이제 레인 플로우 카운팅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응력 이력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의 하중값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하중을 줬을 때이 하중 시간에 따라 들어간 하중에 대한 레인 플로우 사이클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 플로우 카운팅을 수행하시려면은 이제 미케니컬에서 여러 개의 로드 스텝을 가지고 하중값을 주시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해석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연결해서 이 레인 플로우 카운팅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인 플로우 카운팅 할때 보시면은 피크 앤 밸리 뭐 여러 가지 루프 메소드 여러 가지 메소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레인 플로우 카운팅에서 피크 앤 밸리입니다. 그래서 피로 계산의 뭐 중요한 값인데 이 하주 값을 가지고 이렇게 램플로 카운팅해서 나중에 이제 피로 평가할 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모듈입니다.